아, 여러분들,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상간료 조작에 대해서, 인스타 조작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무 말도 하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실 거예요. 무조건 거의 차단을 시켰다라는 거. 제가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혹은 내가 찔려서 피한 게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 사람들이 내 생각이랑 진실에 대해서 들어줄 의향이 없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 거고, 무시 아니면 차단으로 갔던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요. 그리고 다른 걸다 떠나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는 제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뭐 다섯 개를 먹든 열 개를 먹든 혹은 거기에 내가 해당이 되는 행동이 세 개자 네 개인데 막열 가지를 했다고 욕을 먹든 어차피 욕 먹는 거욕더 많이 먹으면 뭐 어때? 이러한 마음으로 그냥 넘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떠나서 물론 그 인스타 조작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나를 지목하는 상황이니까 나를 의심하겠죠. 조작했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본론적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실시간 생방송에서부터 괴롭힘을 당했어요. 저는 손을 이렇게 내려놓고 채팅을 읽어주고 받아치면서 영상도 업로드가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아이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민이라고. 그리고 내 새끼 사진도 걸고 들어와가지고 내 새끼 사진에다가 낙서까지 해가면서 온갖 정신나간 짓거리 다 했잖아요. 그걸 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때 시청자가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거의 500명 가까이, 400명 가까이 방송을 봤는데, 그러면 그걸 보신 분들도 진짜 많으셨을 텐데, 근데 왜 마치 없는 상관료를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난 당하지도 않았는데 당한 것처럼, 내가 혼자 생쇼를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면서 없는 말을 지어낸 것처럼, 내가 자식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부모로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아니 저는 내 새끼 이름을 바꿔가 조작을 해야지? 이런 생각 자체도 안 해봤습니다. 거짓말 안 치고. 근데 되게 초점을 이상한 쪽으로 맞추더라고요. 얘네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방송이든 뭐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거나 그게 다내 머릿속에서 나왔으면은 어차피 걸렸습니다. 그리고 도와준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거 도와준 사람도 충분히 나오고도 남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나락을 찍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다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왜안 튀어나오겠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스타 그게 있어서 여러분들 저를 의심하는 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제가 실시간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거 날짜랑 영상 업로드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상간이라는 애가 DM을 수시로 만들어 가면서 탈퇴를 하고 탈퇴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탈퇴가 안된 것들도 제가 공개를 했고요.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들이. 그리고 저를 지목하는 그 인스타에 대해서도 여러분 날짜와 시간들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건지, 그리고 제가 언제 없는 상관료를 만들어내고, 제가 언제 제가 겪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겪은 것처럼 얘기했나요? 제가 실제로 겪었는데 그걸 겪은 걸 보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귀찮은 분들은 찾아보시지 않겠지. 근데 그렇게까지 저한테 관심이 많으시면 그거 다 보시고 의심할 거 의심하고 욕할 거 욕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제 자식 이름을 바꿔가면서 제가 했다고요? 그 누구도 날안 건드렸는데 제가 혼자서 꾸며낸 거라고요? 저는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고 제가 제 새끼 이름을 지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 믿을 분들은 끝까지 안 믿고 욕할 사람들은 끝까지 욕하겠지만, 그래도 뭐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제가 거짓말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안 믿어준다고 해도 말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말을 듣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혹은 이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거는 이제 시청자의 선택인 거고 시청자분들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요, 더군다나 자식까지도 이제 건드려 가면서 물건처럼 키우겠다 말겠다 온갖 수모와 온갖 수치심을 다 줘가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잖아요.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넘길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양념을 쳤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양념을 쳤다고 해서 누가 나를 욕할 수 있나요? 그런 거를 당하고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은 얼마나 영혼을 갉아먹고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요? 더한 짓도 할수 있어요. 더한 짓을 못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꾸민 일이라고 다 뒤집어 쓴 상황이잖아요. 그것 또한 제가 행시를 제대로 못해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방송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응을 한게 아니었어요. 항상 속이 썩어 문드러졌고요. 제정신인 척 정신줄을 붙들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 순간순간 내 멘탈을 잡는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큰 숙제이자 큰 고난이었어요. 아니 막말로다가 그 사람이 저랑 부부싸움하고 나가서 외도를 했어요.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살다가 또그 사람이랑 별거를 시작했어요. 별거를 한지 거의 횟수로 4년차 가까이 들어섰을 때 제가 노래방이라는 데 가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지도 않았는데 그런 데서든 저런 데서든 만났다는 것 자체가 맞바람이 된 거죠. 3년이건 4년이건 그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러면 맞바람이 된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먹고 있죠.
더군다나 애엄마인데 그런 데 가서 남자 만나는 것도 욕먹을 짓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달게 받아야지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억가가 심하고 너무 막무가내로 까는 게 심해요. 주변 사람들이건 아니면 내 가족이건 막 건드려가면서 나를 나락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제가 먹잇감을 줬을 때 그 먹잇감을 물어서 그 논란을 만들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걔네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어차피 제가 무너지길 바라고 어차피 나락으로 가길 바라는 애들이고 방송을 안 하길 바라는 애들이니까 별짓을 다 하겠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달게 받을게요, 여러분. 당연히 내가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주고 시청자분들이 공감도 많이 해주고 내 이야기도 많이 들어줬는데 어쨌든 못난 모습을 보여줬으니 충분히 실망할 만하죠.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끝까지 얘기 안 하는 데는 그만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가 욕먹는 거 다 인정하면 그게 뭐가 어때가지고, 어차피 욕을 먹는데 더 욕을 많이 먹으면 뭐 어때서. 실시간으로 DM이 오고 실시간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그걸 다 보셨을 텐데, 그 인스타 주작에 대한 날짜랑 그런 거랑 다 여러분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그건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제가 모든 걸 꾸며낸 사람이 됐냐 이거죠. 저는 그게 너무 기가 찹니다.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다 내가 한 거다. 아니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도 저도 똑같이 욕먹을 짓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은 잘했다. 상관녀도 잘했다. 내가 문제다. 아무리 제가 싫어도 여러분 이건 아니죠. 그 사람은 바람 피울만 했네. 그 사람 바람 피워도 이해된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게 어딨나요? 둘 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죠. 둘 다 자식한테 부끄러운 짓을 했고 둘 다 손가락 받을 짓을 했죠. 그리고 이왕 그걸 해킹한 김에 왜 다른 사람의 그 DM에 대해서는 나 아이디 나오게끔 공개한 거는 왜 해킹을 못하지? 나는 그것도 의아합니다. 다른 아이디로도 엄청 왔던 거 제가 공개했다가 그 사람들이 이거 탈퇴한 거예요. 탈퇴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는 아이디가 그게 나온 건 줄 알았어요. 유일하게 이제 탈퇴가 안 된 것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공개도 했는데, 근데 그 DM에 대해서는 해킹도 못하고 지금 저를 지목하는 그 인스타만 끝까지 물고 넘어지면서 지금 자꾸 제가 다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상관녀 인스타를 해킹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왔다라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게, 그게 상관녀 인스타라는 걸 어떻게 알고 그걸 해킹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킹이 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남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입력하고 들어가든 뭐가 됐든 간에 남의 거를 클릭하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해킹은 해킹이에요. 그거를 해킹할 자신 있고 왜 다른 DM이 온 거에 대해서는 해킹을 못 하실까? 본인은 다른 거는 해킹하고 싶지 않고 그것만 해킹하고 싶었나 봐요. 그거를 그렇게 계속 이제 논란거리를 만드는 사람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제가 아무리 기계치라고 해도요 내 아이디를 비밀번호 만들지 않아요. 그 해킹한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거는 내 본래 인스타 아이디를 입력을 했더니 비밀번호였대요. 저는 여러분 비밀번호를 만들 때 아이디를 가지고 비밀번호 만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욕하는 사람 욕하고 뭐 안 믿는 사람 안 믿어도요 제가 한 행동과 하지 않았던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걸 찾아보지 않아도 저는 그냥 알고 있습니다. 아 어떤 걸로 욕을 먹고 있겠구나, 또 어떤 걸로 사람들이 또 말을 지어내고 있겠구나 이런 거 다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욕하면서 엄청 까는 사람들 그런 걸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습니다. 굳이 찾아봐가지고 머리 아플 필요가 없으니까요. 제가 잘못한 부분만 팩트만 까는 게 아니라 인신공격에 가족공격에 주변 공격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저는 사람 취급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법적 조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는 것 뿐이고요. 신상 공개된 사람들부터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안 한 행동도 했다고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걸 일일이 제가 다 이해를 시킬 수도 없는 거고요. 일일이 날 좀 알아달라, 사실 이런 거다, 사실 저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감정 소비를 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저를 또 기회 주시고 혹은 또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겠지, 말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채팅을 쓰는 분들도 계시고 안 쓰면서 조용히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가 됐든 저한테는 다 감사한 분들이고요. 저를 좋아했다가 갑자기 싫어진 분들 또한 저한테는 한때는 소중했던 분들이고 실망은 했지만 제 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방송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켜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켜내는 게 그게 저의 목표예요. 제 안 좋은 영상을 보고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뭐라고 하든 안 좋게 보든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낼 겁니다.
아무리 뻔뻔하다고 해도요, 나는 내 할 건 해야 되니까요.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손 놓고 있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그리고 제 건강상 다른 일도 못하고, 저는 그리고 방송이 저랑 맞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방송 시작하는 것도 내 의지에 달린 거지만 그만두는 것도 내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욕을 먹으면서도 나는 방송을 해야겠어. 그러면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게 싫어. 방송하기 싫어. 그러면은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내 의지가 있으니까 시작한 거였고요. 방송이 그만두는 것도 내 의지에 인해서 그만두는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저 때문에 피해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저 때문에 속 시끄러웠던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당연히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뭐 실망을 했건 뭐 어쨌건 여전히 제 곁에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욕을 하면서도 방송 보는 분들은 또 보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감사해요. 정말 악의적인 애들이 아니고서야 끝까지 물고 넘어지는 애들은 없어요. 정말 악의적인 애들이나 이렇게 좀 무리채로 움직이면서 저렇게 계속 물고 넘어지는 거지, 다른 분들은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래도 뭐 끌리면 보고 안 끌리면 안 보고 뭐 욕할 부분에는 그냥 욕하고 말고 이러시고 자기 현생 살기 바쁘죠. 저렇게까지 안 하죠. 오로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쏘아붙이는 않죠. 그분들이 그럴 시간도 없거니와. 그리고 어디 가서 사랑받으면서 사는 분들인데, 다 소중한 분들인데 저 때문에 안 들어도 될 욕까지 듣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 대상은 내 새끼고, 제일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될 대상도 내 새끼인 거고, 앞으로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그것 또한 제가 달게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가능성은요 제가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을 해놓은 일이라면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겠지만, 근데 제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제 곁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도 있는 거고요. 아무리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또 저를 살려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저로 인해서 안 들어도 될 말까지 들어가면서 피해까지 받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언급을 하건 안 하건, 내가 어디서 방송을 하건 쫓아와가지고 물 흐리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언급한 것도 이게 마지막이 될 겁니다. 더 이상은 그들이 아무리 진흙탕으로 만들어놔도요, 저는 그 진흙탕 안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고요. 과거에 못난 모습으로 살았다고 해도요, 저는 꾸역꾸역 열심히 살아낼 거고 열심히 지켜낼 겁니다. 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